아 그래 이거 이거 이 얘기 있었어요. 결혼 전 눈물 흘리는 눈물 흘리셨다고. 이 오빠가 그랬지. 눈물을 왜 흘려 그때. 오빠가 그랬지. 내가 그래? 예. 나 다리 비고 울고. 뭐 언제 뵀어 내가. 봤지 그럼. 아니 이거 궁금하더라고요. 술 쫙 먹고 와. 이게 나도 궁금해요. 네. 아니 이게 요즘에 쫙 퍼졌어요. 왜 울어 지가 왜. 내가 왜 울어. 아니요 배현정 씨가 온 게 아니고 배현정 씨가 온 거예요. 아니 콤비로 워낙 오랜 시간 같이 하셨잖아요. 아니 왜냐하면은 이제 둘이서 티격태격 했지만은 정이 많이 들었어요. 네. 정이 이게 보이지 않는 이게 남매의 정 뭐 이게 후배 선배 이게 아니고 친동생 같아요. 그리고 아, 마침 좋아했으면 좋아했다고 내 얘기 들어봐. 내 얘기 조금 있다 이건 나와. 자존심이야. 아니 자존심 아니야.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왜냐하면은 나 같은 좋아한 게 아니고 끝나.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되게 반대를 했어요. 이게 뭐 네. 딴 딸아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난 어머니한테 약속을 해서 어렸을 때 엄마 나 혹시 이렇게 이 코미디언 되더라도 네. 절대 연예계에 있는 사람 안 오고 그냥 일반 여자 해서 어머니 공경 잘하고 그런 며느리 얻을게 약속을 했어요. 네. 했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 지금. 결혼 날짜 그러니까 맞고. 너무나 그러니까 동생 같기도 바로 내 밑에 동생하고 또 나이가 비슷해요. 네. 똑같아요. 네. 그래서 동생처럼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청계천에 큰 저거 최희준 씨가 경영하는 예. 그 업소인데 거길 술 먹다가 문득 날짜를 받아놓고 네. 생각이 나더라고. 나가지고 이제 취진이 본심이 나온 거예요. 갔는데 맨 마지막 스테이지야. 객석이 다 이제 네. 사람들이 없을 때야. 네. 그래서 연정아 그래서 오빠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? 그래서 그래 사실 나 이만 접어내서 결혼 날짜 잡았다. 근데 그게 그런 말하는 게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서글퍼지더라고.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. 총각으로 지내다가 아 이제 나는 임자 찾아간다. 임자 찾아가고 너는 내가 유부남이 되면은 내가 지금처럼 뭐 챙겨준 것도 별로 없지만은 너를 이렇게 내가 마음적으로 챙겨줄 수 있을까? 이런 마음. 자기의 총각 생활이 끝난다는 걸 왜 내 핑계를 대냐?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속 깊은 네. 정들이 예. 무너지는 것 같아요. 너 울컥하셨구나. 아 울컥하더라. 그래서 이게 눈물 흘리니까 저는 덩달아 왜 따라고 울어? 네. 아니 우니까. 아니 우니까 하는 걸. 왜 울어? 지가 더 슬펐죠. 지가 더 슬펐죠. 아유 뒤집어 씌는 거 참 보니까. 근데 이제 웃기는 게 왜 지가 날 좋아하는 걸 아냐면은 결혼식 때 이 친구만 안 왔어. 아 그래 그것도 이것도 오해가 있어. 그것도 궁금하더라고. 그러니까 네. 그때 후라이버에 과 선생님, 구 선생님, 서 선생님, 기동이 형, 뭐 송혜 씨, 뭐 다 왔어요 코미디언들. 네. 다 갔겠죠. 혼자만 안 왔어. 근데 콤비인데 아니 꼭 가야 된다는 뭐 법적으로 뭐가 있어? 이거 봐. 아니 두 분이 그 정도의 콤비였으면 네, 네? 그렇죠. 당연히 의당 가는 거라고 생각하죠. 아니 못 왔으면 저녁에 전화를 해서 오빠 미안해. 내가 무슨 일이 있었어. 없어요 일절. 그것도 희한해. 이거 좀 원래 그렇게 될 것 같은데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연정 씨가 그때 날 흠모를 한 거예요. 아니 오늘 말씀하신 걸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런. 그래 그런 만약에 네. 노래가 네. 그때 나왔으면 네. 지금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. 왜 이런 감정이야? 거 있죠 나도.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나도 솔직한 마음으로 약 흐르는 거 있죠 왜. 아니 뭐 좋아서 막 입 찢어지고 막. 언니가 시집가거나 그러면 꼴보기 싫잖아. 그런 거 있죠. 그런 거죠 나도. 근데 이제 결론을 따지면 그렇게 처녀 총각끼리 만나서 이렇게 해서 막 하루에 잠자는 거 3시간 빼놓고 밀착해 있어. 그렇죠. 그랬겠지. 싸우면서 정 들고 뭐 이런다고. 예,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예. 색깔을 고르라면 핑크색은 아니고 예. 그냥 그 무채색 같은 그런 끈끈한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. 네. 지금 나이 먹어 생각하니까.